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 피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가 들뜬 것처럼 뭔가 뻐근하게 기분이 안 좋은 느낌 겪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입안에서 뭐가 이렇게 스며나오는데 쇠맛이 나요. 그게 피맛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치과에 가면 치과쌤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자분 잇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잇몸이 안 좋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이에요. 좋지 않다. 뭐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안 좋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상태라는 건지, 잇몸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잇몸병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치주염이에요. 치아 주위의 염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흔하게 하는 표현으로 풍치라고 하죠. 요즘처럼 이런 찬바람 부는 계절에는 치아가 시려요. 그래서 치아에 바람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시리잖아요. 그래서 바람풍자를 써서 풍치라고 부릅니다. 제가 풍치 얘기가 나온 김에 치과의사 비트박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못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음치. 잇몸병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풍치. 북치기 박치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치풍치 음치풍치 이렇게 계속 반복해보세요. 음치풍치 음치풍치 음치 Let's get it.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식사를 하고 나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셔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인 음식 찌꺼기를 치태라고 하거든요. 치태는 점점 굳어서 돌처럼 돼버려요. 이걸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석은 잘 안 떨어집니다. 치석 위에는 세균이 번식을 하거든요. 잇몸은 어떻게 될까요?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피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잇몸에 생긴 염증을 잇몸병이라고 해요. 잇몸병이 생기고 진행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분 잇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하면 치석이 조금 쌓인 경미한 상태예요. 치석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얇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금 더 많이 쌓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치석 띠가 생기면 여기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 주변의 잇몸에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상태에서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양치할 때나 치실 같은 거 쓸 때 피가 조금 스며나오는 정도. 이것 때문에 아프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치아를 보시면 치석이 더 많이 쌓였죠. 그런데 더 깊이까지 쌓였어요. 치아 뿌리는 잇몸 뼈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뼈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 끝까지 뼈가 다 녹아버리면 이 치아는 빼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뽑게 되는 원인 1위가 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충치 때문에 이를 뽑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를 뽑게 되는 원인 1위는 압도적으로 잇몸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잇몸이 불편해서 치과에 갔을 때 치과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잇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하면 보통 요 정도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치과의사가 환자분은 잇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면 거의 이 정도나 이 정도 상태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분 여기서 계속 방치하시면 치아를 빼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거부감이 심하세요. 왜냐면 내가 치아가 좀 흔들리고 아프기는 했지만 빼야 될 상태까지 됐다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 나쁜 치과의사가 나 임플란트 하게 하려고 멀쩡한 일을 뽑으라고 바가지를 씌우는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과잉 진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잇몸이 아주 건강한 20대의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보시면 치아의 뿌리가 전체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잇몸 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잇몸병이 좀 진행된 상태의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잇몸뼈가 여기까지 덮고 있다가 이렇게 뿌리 중간까지 내려간 겁니다.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잇몸뼈가 뿌리 끝까지 다 녹아버렸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잇몸 살에 붙어 있는 거고 뼈의 선이 이미 분리가 된 상태예요. 이런 치아는 만져보면 많이 흔들리고 위아래로도 흔들리거든요. 본인이 안 아프시면 괜찮지만 거의 빼는 수밖에는 없어요. 잇몸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잇몸병이 뭔지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잇몸병의 원인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석입니다. 제가 잇몸병의 원인이 치석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원래부터 잇몸이 좀 약하다. 또 돌팔이 치과 의사가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이를 다 망쳐놨다. 내가 젊었을 때 껌을 좀 많이 씹었다. 치아로 내습병 좀 땄다. 이렇게 다른 원인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치석이 생겼다고 하면 본인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잇몸병의 원인은 치석밖에는 없어요. 잇몸병이 좀 경미한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은 연상 치석 제거술이라고 해요. 잇몸 윗부분에 있는 치석만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치석이 잇몸 주위에 비교적 조금만 쌓여있는 경우에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치석을 긁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이런 초음파 스케일러, 치석들을 부셔서 제거를 하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치석이 깊이까지 쌓인 경우예요. 입뿌리 깊숙이까지 치석이 쌓였으니까 안에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와 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치료 도구가 필요합니다. 치석이 다시 붙지 못하도록 매끈하게 다듬는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잇몸 치료는 마취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상하, 가운데, 좌우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잇몸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치료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잇몸 치료하는 거를 치은 연하 치석 제거술이라고 해요.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까지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치과의사들이 보통 마취하고 잇몸 치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끝까지 깊이 쌓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잇몸을 아예 절개를 해버립니다. 또 치석을 남김없이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잇몸을 다시 덮어주고 봉합을 하게 돼요.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고 해요. 치과에서 하는 것 치고는 꽤 큰 수술이죠. 그런데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잇몸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딱 한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잇몸병의 원인은 뭐다? 치석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잇몸 약을 처방해 달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그게 치과의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돈을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잇몸병의 원인이 치석이라는 것과 치석이 쌓인 깊이에 따라서 스케일링, 잇몸치료, 잇몸수술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잇몸병의 원인이 치석뿐이기 때문에 치석만 제거하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치료 대신에 다른 비싼 약을 찾으세요. 왜 유명한 약 있잖아요? 이하나? 이하나? 예. 그런 약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거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석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치석이 안 생기게 하면 되죠. 치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양치질밖에 없습니다. 치대남인가? 그분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고개를 구독하게 되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고 이 같은 튼한 치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잇몸을 열고 제거하는 잇몸 수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이게 치과에서 환자 보면은 이렇게 하면 환자 귀가 바로 배에 있잖아요. 네.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린대요. 원장님 배 많이 고프신가 봐요. 이러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